정말 저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사람을 1년 동안 가둬놓고 포로처럼 그렇게 감옥생활을 하게 하고 하게 했으면 올바른 결과를 내줘야죠. 올바른 결과도 내주지 않으면서 사람만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법원에 지금 간지가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보통 그 가족들은 그 어떤 그 남편이나 누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 좀 인정하고 빨리 나오게 이렇게 손을 쓰는 게 통례거든요, 다들. 근데 내가 특이하게 우리 그 사모님께서는 항복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잘못 없으면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얘기를 했다 했을 때 아 이분들은 정말 그 자신들이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즉 그 당시 남편의 어떤 군인 생활 때문에 군인의 어떤 속성들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 군인들의 속성이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편한테 가서 그 절대 항복하지 마라, 끝까지 뭐 감옥을 살더라도 그 버텨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남편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우선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 일이 어차피 해결이 돼야지, 어떻게든지 해결을 봐야지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닌 건 아닌 거고,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예술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애들한테도 그렇고 항상 당당하게 살아라. 그 남편도 당당하게 살았고 그때까지. 그런데 왜 내가 안 한 것을 왜 그런 우리 가족들 생각해서 내가 하고 뭐 수긍하고 일찍 나갔느냐, 뭐 있는 거 다 팔고 난 밀어줄 수 있다 끝까지.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집 신경 쓰지 말고, 아닌 건 아니다, 끝까지 버텨라, 우리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때 군 제대하기 전이었어요. 육군 거기 22사단인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걔도 참 군대 생활하기 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장이었으니까 좀 다행이었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아들도 아빠를 믿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아빠가 거기 있지만 우리는 아빠를 믿어.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다 자기 생활을 다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주일에 세 번씩 남편 면회를 꼭 갔어요. 하루 걸러 한 번씩 가서 이제 우리 상황을 전해주고 힘내라,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단한 그 아들이고 대단한 또 부인이었다. 애들한테 고마워요 정말. 아 근데 이제 다시 뭐 그 김장군 얘기는 여러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황익철 제독이 그렇게 이제 잡혀가고 그 후에 일어난 일, 김관진이나 합병, 왜 남편이 이렇게 빛을 거는 우리 김장군의 얘기는 이제 이런 일에서 했다는데 부인으로서 그거 한번 유추해본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한번 그때 당시 심정을, 그 어른 심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도 누구한테 징그러움을 할 때도 그렇고 후배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진급을 하면서도 누구한테 돈을 한번 줬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진급을 했는데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안 준 사람이 누구한테 받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살자, 우리도 안 주니까 바라지 말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자, 근데 남편도 휴대폰 당기면 예쁘게 살자, 그게 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우리가 회식 자리 가보면 남편이 어떤지 알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부 회식이 자제니까 그럴 때 가서 보면 참 그래도 잘 사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법정에 가서 부장이나 기관장이나 보급관이 남편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완전 인격 모독적인 그런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남편이 저런 사람이었나? 저도 정말 기가 의심이 될 정도로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 법정에서도 너무 저는 법정이 이상하게 했던 게 부장이 나왔어요. 부함장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당신이 그러면 그걸 사고 양주를 사고 영수증 모든 걸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그 말이 없어요. 근데 보급관이 그거 처리를 다 했대요. 그러니까 부함장이 시키는 걸 보급관이 다 이제 사고 정리하고 했는데 부장님이 버리라 해서 바다에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그게 어떻게 법정에서 그런 사람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 증인은 남편이 그렇게 당번 사병이라 해야 되나 함장이 있으면 그 옆에 병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당번병. 그래서 이제 걔가 함장님을 보좌하는 거죠. 그 당번병을 우리가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걔는 장수도 본 적도 없다. 뭐 그러는 거 함장님 방에 없다. 없었다. 그런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증인들도 또 대질신문 하자 해놓고 다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법을 모르는 제가 봐도 이게 무슨 재판인가? 이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일 수 있는가? 저는 거기서 너무 좀 실망을 했어요. 군 법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남편 면회를 갈 때마다 그랬어요. 정말 당신이 이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보태야지. 변호사가 이거 인정하라 한다고 인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살아온 게 다 무너지지 않냐. 이 군사법원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심리 치르면서 정말 어떤 변호사를 갖다 대도 안 되겠구나. 우리가 못 이기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 우리의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요. 그냥 벽 보고 우리는 변호사는 그냥 브리핑하는 수준이고 자기는 자기 말하고 서로 자기 말하는 거죠. 하나도 먹히지 않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을 당해서 제가 1년 동안 남편 면회를 다니면서 국방부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정말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몸이 편할까? 정말 국방부 장관 출근할 때 내가 앞에 서 있어야 되나? 1년을 다니면서 어떻게 그 국방부 장관은 우리 말을 한번 안 들어주시나? 너무 정말 가슴도 아프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뉴스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해봤기 때문에 저 뉴스 다 그냥 갈아야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야. 국민을 현혹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 뉴스만 믿고 남편을 그렇게 몰아붙이잖아요. 정말 우리 시어머니조차도 네가 정말 그랬나? 내 아들이 정말 그랬나? 바른대로 말해봐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머니로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을 그렇게 모르세요. 그렇게 살아놓고도 자식을 모르세요. 뉴스가 자꾸 그래 하잖아. 그 뉴스에 세뇌가 된 거죠. 저는 그것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 양주 야 나는 그런 양주 못 받았는데 처음에는 양주로 로비해서 장군을 달았다니까 나는 그 양주 못 받았는데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사드세요 했어요. 국민들은 좀 바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그냥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바른 눈을 가지고 바르게 보는
바르게 뉴스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공중파 뉴스는 안 봅니다. 정말 저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사람을 1년 동안 가둬놓고 포로처럼 그렇게 감옥생활을 하게 하고 하게 했으면 올바른 결과를 내줘야죠. 올바른 결과도 내주지 않으면서 사람만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법원에 지금 간지가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넘었는데도 정말 그분들은 우리 사건을 복원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1년 동안 하루에 한 장씩만 읽었어도 몇 번을 읽었을 텐데, 우리만 사연을 올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뉴스를 봐도 우리보다 늦게 터진 것도 대법원에서 이미 다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소식이 없는 거예요? 변호사님도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어떻게 그냥 기다립니까? 우리는 현직에 있으니까 일도 못해요. 다른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먹고 살아란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 떨어지라는 거.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무도 결론도 내려주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있는 돈 쓰니까 가면 갈수록 쪼들리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결국은 정말 마지막을 선택하지 않을까. 선택하고 나면 또 결론이 나겠죠. 우리는 죽고 나니까 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일이 있어야지 내주는 건지. 정말 어떨 때는 제가 집에만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집 안에서만, 종교 생활하면서 집 안에서만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일이 터지고 나서 세상 밖으로 다닌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일도 찾고 제가 할 것도 배울 것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참 내가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대통령님이 만약 이걸 보신다면 왜 그런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군사법원과 그리고 우리 결론을 좀 확실하게 깨끗하게 보시고 결론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